장소군에 있는 1일 2봉 영지산 백운산에 왔어요. 백운산 영지산은요, 주차는 무룡고개 주차장에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부터는요, 백운산까지 2.7km 남았다고 되어 있어요.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말한 대로 영지산까지 이런 계속 가파른 나무 계단길이 계속돼요. 15분 만에 영지산 정상에 닿았어요. 드디어 영지산 정상에 닿았고요. 해발 1075m예요. 지금 영지산에서 백운산까지 아래선은요 1.8이 나와 있었는데 여기는 3.4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래 게 잘못된 것 같아요. 백두산부터 지리산까지 내려오는 산 줄기를 백두대간이라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영치산이래요. 지금 영치산 정상에 저희 산행 2봉을 달고요. 이제 백운산으로 가요. 우거져 있어서 쉽고 편안해요. 그리고 시원하기도 해요. 백운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길이 자꾸 내려가요. 열심히 걷고 있는데 엄마 다리에 갑자기 큰 개벌레가 붙었어요. 길을 가다가 우연히 불맛집을 발견했고요. 저 뒤쪽에 우리 2차 목표 백운산이 보이고요. 저쪽에 명품 소나무가 있어요. 와, 멋있다 소나무. 숲이 우거져 있어서 토실한 긴 바지 입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쉬운 길만 있는 줄 알았는데 이런 어려운 가파른 길도 있어요. 비 좋아? 응. 비가 엄청 좋아요. 우와. 여기까지 가봐. 와, 탁 트인 뷰가 나왔어요. 대나무로 길이 되돌려 있어요. 제 키보다 훨씬 커요. 와, 희한한 길이네. 대나무 숲속으로 아빠와 아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여기 예쁜 꽃이 있어서 엄마가 찾아봤는데 이 꽃이 이름은 모시대래요. 1278m.
이렇게 작은 정상석이 있고요. 저쪽에 남덕유산이 보이고요. 잠깐만, 남덕유산이 저기 남덕유산이 보이고, 그리고 저쪽에 구름 위로 솟은 것 같은 지리산이 보여요. 지리산이 구름 위에 솟아있는 것 같아요. 혼자 우뚝 솟아있어요. 이제 백운산 정상에서 간식을 먹고 이제 내려가요. 백운산 안녕. 영치라에서 백운산 가는 길 중에서는요, 요곳이 가장 뷰가 좋은 것 같아서 여기 내려오는 게 다시 들렸어요. 고개에서 영신형 쪽으로 안 가고 주차장 쪽으로 가보니까 이런 멋진 바위가 나왔어요. 저게 선바위인가 봐요. 오늘은 제가 5시간 동안 9.2km를 걸어서 영신산 백운산에 갔다 왔어요. 조금 길이 가파라서 힘들었어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뿌잉뿌잉. 안녕.